흥미나는 하루 3분 영어 스토리 일간 소울 영어입니다. 이제부터 한 2분 정도 눈을 계속 바라볼게요. 웃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서 앞사람의 눈을 고요히 바라봐주세요.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? 어른은 어떻게 될까요? 저는 자신의 여린 면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만이, 깊은 감정들을 통과하여 흔들리는 사람만이 가장 어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? 많아. 자기를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.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.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하고. 영화 벌새에서는 은희가 가족들에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,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. 아니야? 많은 관객들이 그 장면에 공감하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해주셨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저는 벌새를 통해 인물들의 이상하고 연약한 아름다움, 그 고유함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현실에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들은 아웃사이더, 비호감이라는 단어로 쉽게 재단되집니다. 타인을 비호감으로 정의하면 자기 자신의 비호감적인 면들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요. 벌써 영지 선생님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그저 들여다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명상에서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. 사실 바라보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죠. 벌새를 세상에 나누며 느낀 것은 자기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타인을, 그리고 삶 전체를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. 꼭 그 끝에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저는 바라봐주시면 좋겠어요. 그 이유는 잘 바라보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